여러분,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술팍팬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술독이 무려 10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거든요. 아직 회사의 비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수 없게 박제를 해볼까 합니다. 결혼이 너무나도 신기한 술팍은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요. 드레스는 뭐 입어? 사진은 언제 찍어? 집들이는 언제 해? 하지만 제일 궁금했던 건 바로 허니문. 모리셔스로 허니문을 떠난다는 술독에게 유명한 술 한 병 꼭 챙겨오라고 당부를 해뒀죠. 그런데 잠깐, 허니문? 신혼여행을 왜 허니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 뚝뚝 떨어져서 허니문이라고 하는 줄 알았지만 이건 술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벌꿀술 미드입니다. 미드는 벌꿀을 재료로 사용해 발효한 양조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밀주 또는 복밀주라고 부르죠. 혹시 드라마 왕좌의 게임 보셨나요? 왕좌의 게임에서는 다 같이 둘러앉아 커다란 잔에 담긴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때 마시는 술이 바로 미드입니다. 미드는 북유럽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는 역사 깊은 술로 포도나 곡물로 술을 만들기 이전부터 만들어 마셨다고 하죠. 특히 과거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 후 한 달 동안 미드를 마시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꿀, 허니와 한 달, 먼스문이 합쳐져서 허니문이란 단어가 탄생하게 되죠. 미드는 희석된 벌꿀이 효모에 의해 발효가 일어나 만들어지는 술입니다. 와인과 맥주에도 종류가 있듯 이 미드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꿀과 함께 어떤 재료를 넣는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일단 가장 기본, 근본 미드는 트레디셔널 미드 또는 그냥 미드라고 부릅니다. 달콤한 정도에 따라 드라이, 세미드라이, 스위트로 구분하죠. 멜로멜은 제조 과정에 과일을 첨가한 미드로 과일의 종류, 양, 조합에 따라 다양한 멜로멜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메세글리는 허브나 향신료를 넣어 만든 미드를 말해요. 꽃잎, 찻잎, 정향, 과일 껍질 등을 첨가하기도 하고 약재를 첨가한 경우 약성을 갖기도 한답니다. 드라곳은 맥주를 만드는 재료인 몰트와 홉을 사용한 미드를 말하는데요. 맥주와 미드의 중간 형태라고 해요. 꽤나 특이하죠? 그럼 오늘은 국내 양조장에서 만든 미드를 살펴볼까요? 우선 비왈츠 오리지널입니다. 6월 춘천 야생화의 꿀로 만든 미드로 꿀향뿐 아니라 은은한 열대과일, 자몽향이 느껴진다고 해요. 약한 산미와 쌉싸름한 피니시로 차갑게 마실 때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도수는 10도 정도로 3만원 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다음은 보쉐입니다. 보쉐는 아카시아 벌꿀을 캐러멜화하여 발효시킨 미드인데요. 짜잘하게 느껴진 탄산감이 특징인 술로 부드러운 단맛에 산뜻한 산미가 어우러지며 샤인머스켓의 풍미가 느껴지는 매력적인 술이라고 합니다. 도수는 11.5도로 3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얄 그레이입니다. 벌통 속에서 벌들이 숙성한 진한 숙성꿀을 사용하는 미드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얼그레이를 첨가했는데요. 얼그레이의 원물을 그대로 사용해 홍차의 깊은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수는 11도로 2만원 후반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을 와이너리라고 하는 것처럼 미드를 만드는 양조장을 미더리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여러 미더리에서 블루베리를 첨가한 미드, 탄산이 있는 미드 등 꽤 다양한 미드를 생산하고 있으니 특별한 날 우리 양조장에서 만든 미드 한 잔 경험해보는 건 어떤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